내가 되게 잘못한 애 같잖아요. 내가 인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빙빙 구구절절한 사연을 진짜 진짜 맛있었습니다. 그치? 오늘은 4월 9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 일을 하고 있고요. 일을 하게 된 사연은 굉장히 깁니다. 저는 일요일 밤에 일하고 있어요. 사연은 굉장히 깊은데요. 이것도 뭐 회사 생활이랑 좀 연관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데이터 분석을 하기 전에, 모델링을 만들기 전에 일반 데이터 클리닝이라는 작업을 해요. 데이터를 정렬시킨다고 해야죠. 제가 맡고 있는 데이터가 계속 클리닝을 해도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류가 나지 않게 처음부터 클리닝을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클리닝 스테이지가 데드라인이 진짜 빡세요. 이 데드라인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부터 클리닝을 제대로 하려고 하나하나 꼼꼼히 모든 거를 다 더블 체크를 하면 데드라인을 맞추지 못하는 거죠. 일단은 클리닝을 해놓고 거꾸로 오류가 나는 데이터를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유난히 제가 맡은 데이터에서 너무 오류가 많이 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조금 몇 주 동안 소갈이를 좀 했어요. 근데 데이터가 정말 많은데 그거를 저 같은 애널리스트? 같은 레벨에 있는 애널리스트들한테 조금씩 이렇게 일을 분배를 해주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오류가 안 났대. 패스가 됐대. 근데 자꾸 제 데이터에서만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내 데이터에서만 오류가 나지?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닌가? 하고 몇 주 동안 이제 오류를 고치면서도 좀 생각이 많았어요. 왜 내 데이터에만 이렇게 오류가 많은 걸까? 왜 나는 내 데이터는 한 번에 통과가 되지 못하는 걸까? 이러면서 진짜 몇 주 동안 좀 소갈이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내 데이터가 왜 이렇게 오류가 많이 났냐, 뭐 그거를 좀 말해버리는 순간 내가 되게 잘못한 애 같잖아요. 일을 잘못한 거 같잖아요. 그래서 조금 용기가 없어가지고 말을 못하고 그냥 데이터 오류 잡는 거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것도 데드라인이 정말 지금도 엄청 가까워진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소갈이가 되게 높아져가지고 매니저 님께 좀 말을 한 거죠.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너무 마음고생 심해가지고 그냥 말했습니다. 혹시 내가 느끼기에는 너무 내 데이터에서 오류가 조금 많이 나는 것 같다. 내가 맡은 데이터에서만. 그래서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까요? 혹시 매니저님,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해달라. 일하는 방식을 조금 바꾸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할까 말까 말을 하다가, 왜냐면 만약에 진짜로 내가 엄청 잘못하고 있는 거면 내 말로 내가 인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정말 다행히도 매니저님께서 내가 너한테 준 데이터들이 원래 오류가 많은 데이터니까 너가 조금 챌린징하게 한번 해보라고 던져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 오류가 많은 데이터야. 내가 너한테 준 데이터가 원래 오류가 많아.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너한테 오류가 나가지고 이거 왜 오류 났냐고 이렇게 뭐라 뭐라 하지 않은 거다. 너무 don't push yourself too much 이라고 하는 거죠. 너무 pressure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일찍 말을 꺼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러면 좀 마음고생이 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매니저님이 너가 그냥 묵묵히 잘 해줘서 이렇게 프레셔를 받는지 몰랐다 하시더라고요. 단 며칠이라도 조금 일찍 말했으면 프레셔가 좀 적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마음은 진짜 한결 한결 가벼웠어요. 지금도 오류가 나가지고 이제 마지막 데이터 오류를 고쳐야 돼서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매니저님이 주말에 일할 필요 없고 데드라인이 좀 빡세면 내가 다른 애널리스트들한테 일을 분배를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단 제가 맡은 일이니까 제가 좀 마무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맡은 데이터의 백그라운드는 제가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다시 처음부터 다시 또 얘기하고, 그냥 내가 조금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놓으면 다른 일들은 다른 애널리스트 분들이 또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결론이 나가지고, 아무튼 그런 긴긴 구구절절한 사연을 기반으로 오늘 이제 주말 출근을 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일을 시작할 겁니다. 그럼 같이 일해봐요 여러분. 그럼 같이 일하러 가봐요. 안녕. <웃음> 친구도 생겨가지고 친구들이랑 좀 재밌게 수다 떨면서 그리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막 이런 스몰 토크 하면서 막 서로 많이 친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랑 딱 두 번 만났는데
친해져가지고 뭐 한 주 동안 있었던 일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여기 그러면서 재밌게 살아. 집에 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 재밌는 거 말씀해 드릴까요? 이 미술학원이 클래스가 반반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드로잉 반 반? 뭐 페인팅 반 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제가 듣는 화요일에 반은 저 같은 거 그리고 있고 반은 그 누드화를 그리고 있어요. 사람 모델이 다 벗고 이렇게 서 있고 그분들 보고 이제 다른 분들이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앞에 보고 그리다가 뒤에 살짝 돌아봤는데 옷을 다 벗은 이제 모델, 이탈리안 모델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헉! 그 뭐지? 약간 그 모델하고 세 번째 만남이어가지고 그냥 서로 인사하고 안녕! 오늘도 못 봤네! 약간 이런 식으로 서로 인사하고 막 그래요, 이제는. 그래서 아, 미국은 이렇게 누드 모델도 되게 쿨하고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누드 모델분이 이탈리아 여자분이신데 진짜 뭔가 여신처럼 생겼어요. 쉬는 시간에 저한테 와가지고 제 그림 보면서 아, 잘 그렸네. 저번에 비해서 많이 늘었네. 이런 말도 하고 아무튼 재밌는 미술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누드 모델 처음 봐가지고 좀 확 했어요. 이제 집으로 가서 오늘은 일찍 자고 내일 아침에 일과를 해야 되겠어요. 반쪽? 반쪽? 잘했다. 그린 건가? Egg Purgatory and Jack Salad. 짠! 이거는 미국 사람들이 브런치 먹을 때 잡을 곁들여 마시는 루노사라는 음료수예요. 음료수는 아니고 술! 샴페인에 오렌지 주스 탄 거.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시킨 먹물 파스타예요. 이게 진짜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진짜 맛있었습니다. 여기 오면 이거 드셔보시는 거 추천. 건달님은 다이어트 중이라 햄버거를 많이 못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햄버거를 시키고 있습니다. 와규 버거 같은데 진짜 맛있어 보인 것 같은데. 잘 먹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뭐야, 벌써 다 먹었어? 진짜 한 3초 지난 것 같아. 좀 전에 먹어, 제발. 사람들이 많이 하면 안 돼. 저번에 왔을 때 내가 이거 다 뺏어 먹었잖아. It's just like now the weather is getting up. Yeah. And I'm gonna be annoyed. 약간 좋은 패티야. 맛있다. 햄버거도 굿. 디저트까지. 커피랑 티라미수를 또 시켰습니다. 디저트까지 먹고 가겠습니다. Yeah, I know. They still have to like only say the table. 오늘은 하머밀러에 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바꿔 보려고요. 하머밀러. This size with all the features in it in this color. This is $1,805 and because it's in stock in our warehouse, it's 15% off. So it's on sale. 15% off. Yes, yeah, and then for shipping. 허리가 봐봐. So that raw material cost us more to make. It's better for the environment, but it cost us more to make. Okay.
여러분 여의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겐츠유 파크고요. 맨하탄 건너편에 있는 공원이에요. 여기가 핫스팟이라고 해서 놀러 와봤어요. 근데 이렇게 벚꽃이 많이 폈네요. 우와! 미국에도 이렇게 봄이 왔어요. 너무 이쁘죠 여러분? 오 마이 갓. 여러분 너무 이쁘죠 여기? 그치? 오늘 다 떨어질 것 같아. 추워가지고. 너무 이쁘다.